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천에 위치한 와락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금수산과 가은산 연계하기 위해서 연계산을 왔습니다. 자, 오늘 코스가 이렇게 망덕봉 쪽으로 해서 금수산으로 한 바퀴 돌아서 금수산 정상 넘어서 저 중계탑으로 해서 가은산 한 바퀴 삥 이렇게 돌아서 원점으로 환종주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원점 헬기 코스가 되겠고요. 오늘도 안전하게 금수산과 저 가은산을 잘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자, 금수산 탐방로. 자, 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해서 망덕봉부터 가보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금수산으로 바로 가는 거고요. 우리는 망덕봉을 지나서 금수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용담폭포가 유명한 금수산의 숨은 비경이죠. 금수산의 용담폭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겨울의 용담폭포입니다. 세상에, 이야, 정말 시원한데요. 용담폭포 다리 지나자마자 이런 목침계단으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어마무시한 철계단이 우리를 바로 기다리고 있네요. 카메라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촬영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출연 좀 하고 싶다 해서 출연시켜줍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독님. 야, 계단이 사다리처럼 아주 우뚝 섰습니다. 경사가 심합니다. 이야, 이제 찍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 그럼요. 여러분, 찍어보십시오. 여러분, 따라오세요. 찍어도 말 많이 하더니 찍힘을 당해도 말을 많이 하네. 야, 진짜 계단이 섰네. 와. 와. 와, 멋있다. 아, 저 워낙에 영궁이 아주 훌륭해 보이고요. 청풍이 아주 살짝 보이는데요. 야, 여기 올라온 순간 저 앞에 멋진 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봉이 저렇게 선명하게 가깝게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용담폭포 상단 전망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아. 자. 아, 이거 무슨 누룩덤처럼 생긴 것도 멋있지만 그 옆에 용담폭포 상단에서 보고 있는 용담폭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요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야, 이거는 이 시커먼 국물은 코코아인가요? 그 간장이요? 야. 하나도 안 웃기거든요. 자, 아침 간단히 먹고 가겠습니다. 아, 커피 좋다. 야, 금수산 좋다. 야, 멋있다. 야, 야, 야. 와, 멋있다. 이런 거 다네라 그런다고, 다네. 깼어도 그래도 시야는 좋지. 멀리까지 좀 보이네. 저 산 저기 정상 쪽에 다 아주 눈 내린 거 좀 봐. 그러니까 다 눈이 쌓였네. 근데 눈꽃, 진짜 우리도 눈꽃 산행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 눈꽃 산행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야, 이제 눈꽃 산행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야, 멋있다. 청포까지 싹 보이고, 와, 뒤돌아봐, 뒤를 돌아보시오. 와. 돌아봤는데 뭘 또 돌아보라고. 야, 그래도 이쁘잖아. 야, 이제 독수리 바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네. 어? 독수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대장님, 저 독수리 바위는 독수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아, 좀 시키지 좀 마, 힘들어. 한 번만. 아, 그렇게? 그렇게? 야, 독수리 바위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날개를 싹 접어갖고, 그지? 안 먹는다. 야, 멋지네. 야, 이 앞에 독수리 바위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아, 멋지다. 청풍어 좀 봐, 청풍어. 아. 그래도 괜찮네, 뭐. 그러니까, 영봉도 선명하게 보이고. 나는 저 산 그림에 좀 보십시오. 기가 막힌. 감사.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음악을 깔아버려야 되겠어. 뭘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촬영을 해놨지. 아우. 힘들어 뒤지겠어. 편집하기 힘들어 뒤지겠어. 어디서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 말을 쉬지 않고 해가지고. 망덕봉 가기 500m 전인데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야, 황정산보다 더 힘들어, 이씨. 황정산보다 더 힘들어요. 성은이 망덕하옵니다. 마마. 나에게 밧줄을 다오. 밧줄은 여기 없사옵니다, 마마. 아예 밧줄이 났네. 야, 황정산이 더 혼났네, 이씨. 야, 계속. 계속 지금 두 시간째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수산. 아, 대단한 산입니다. 밧줄을 나오. 아, 나에게 밧줄을 다오. 2시간 15분 만에 망덕봉 사거리, 삼거리에 도착했어요. 아, 왼쪽으로 가서 망덕봉 갔다가, 100m 갔다가, 100m도 아니네, 뭐 보이네. 아, 그래? 아, 갔다가, 빨리 금수산으로 또 갈게요. 안 자, 아. 아, 망덕봉. 926. 아, 망덕봉에 왔어요. 예, 망덕봉 삼거리에 도착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금수산으로 가야겠습니다. 야, 근데 갑자기 기상 상황이 변해서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눈이 내리고 있어서 일단 금수산 정상 올라갔다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그죠? 갑자기 곰탕이 돼버렸어요. 야, 수묵하네, 수묵하. 와, 엄청 춥네. 자, 일단 금수산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갑자기 막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야, 강산 정상 지금 한 200m 되고 있고, 와, 날씨가 이제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와, 눈도 막 오고요, 지금. 아, 여기 멋있는 데인데. 아, 3시간 걸려서 금수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중간에 이렇게 눈이 와갖고, 아, 참. 야, 예. 바람도 불고, 갑자기 기상이 급변했습니다. 자, 금수산 정상에서 한번, 자, 뷰 한번 돌려봅니다. 저기 망덕봉 쪽이고요. 저기, 가은산 쪽으로 한번,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금수산 삼거리까지 0.5km고요. 상악 주차장 방향으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은산 가려면. 그러니까 여기가 상천 쪽보다 상악 쪽 가는 방향이 눈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쪽이 약간 저기 북사면 쪽이라 그런가 봐. 미끄럽기도 하고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여기는 뭐 한두 끝도 지나가네. 계단이 끝이 안 보이네. 끝이 안 보여. 자, 여기가 지금 금수산 산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상악주차장 쪽으로 가야 되고요. 상천으로 가실 분들은 여기서 단코스, 최단코스 상천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자 상악주차장 2.3km 이쪽으로 가다가 아 1.7km 남겨놓은데 거기서 우리는 이제 가은산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상악주차장 쪽 가다가 보면서 여기 또 전망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전망대 한번 보고 갈게요. 아, 눈이 그래도 와갖고 중간중간에 그래서 능선길에 군육질이 저기 중계탑 보인다 요거. 예, 중계탑 저거 중계탑을 보고서 계속 가요. 그렇죠, 저 중계탑이 앞에 보이죠. 그 중계탑 쪽으로 계속 그 갔다가 앞에 있는 게 저기 가은산이에요. 예, 그 중계탑에서 이제 꺾어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자, 이쪽은 상악주차장 쪽이고요. 적성저수지 쪽이죠. 적성저수지. 야, 저 칼라 같은 데로 더 넘어가야 되는데. 야, 기가 막히네, 이쪽도. 자, 저 산그림에, 저 운에 좀 깔린 거 좀 보세요. 아. 새우게, 네. 김치찌개, 네. 오뎅 볶음면, 네. 계란 볶음밥, 네. 굴전. 저희 친정 엄마가 잡으신 굴 가지고 전을 해갖고 왔습니다. 굴전 이거 네. 굴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와 새우 하나 싸서 한번 좀. 오. 오. 아, 맛있어 보이죠? 김치찌개. 어우 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시지? 나 이거 우리 장모님이 이거는 제가 어저께 엄마 친정에 가서 굴 갖고 온 거 저희 엄마가 캔 굴로 전을 부쳐 갖고 왔습니다. 좋았죠. 자, 밥 맛있게 먹고요. 자, 12시 20분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가야 돼. 저 관음능선이 쫙 보이죠? 상악주차장 내려가는 길도 엄청 거치네요. 차단 코스라 그래서 그런지 엄청 거치고 엄청 경사가 보통이 아닙니다. 겨울에 왜 살아요? 어우, 여기 쉽지 않습니다. 상악주차장 내려가는 길. 아우. 자, 여기 저 이정표가 있는데요. 1.7km예요. 상악주차장은. 우리는 야, 이 이정표 뒤로 해서 넘어갑니다. 이 뒤로 넘어서, 자, 여기 이정, 저기 빨간 거 하나 달아놨죠? 자, 이쪽으로 해갖고 이제는, 자, 가은산, 가은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여기 들어오는데 이거 길 맞아? 네, 길 맞는데 조심해서 가야 돼. 지금 눈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밧줄 넘어서 올라가시면 돼요. 그 굵은 밧줄 있는 데가 맞는 거예요. 여기 오면 이렇게 크게 오른쪽에 암릉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구경하는데요. 일로 가시면 안 되고, 여기 제가 하나 달아놨으니까 왼쪽으로 경사면이 있는데, 왼쪽에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다 다 달아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큰 바위가 있고요. 그 옆에 그 사이로 이렇게 굵은 밭줄이 있습니다. 조심조심해서 이동합니다. 이게 막 낙엽이 있어갖고 또 눈이 조금 와서 살짝 미끄럽습니다. 두 번째 밭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아, 경사면으로다가 중간쯤에 한 8부동선 정도 그 중간쯤을 계속 진행하는 길이네요. 네, 시그널이 잘 돼 있어갖고 헷갈릴 건 하나도 없네요. 자, 왼쪽에는 상악마을이 보이고요. 이렇게 큰 거대한 바위 그 사이로다가 또 이렇게 지나서 갑니다. 그래서 밭줄로다가 잘 돼 있네. 집이 날거라 그렇지 밧줄로는 다 잘 돼 있어. 야, 부초 대니봉까지 왔어요. 여기서 중계탑은 저 건너편에 저기 보면 저 중계탑이 보이니까 그 중계탑 방향을 보고 가시면 되고, 여기 부초 대니봉에서 왼쪽으로 여기 시그널 많이 달렸어요. 이쪽으로 가셔야 돼. 네, 왼쪽. 네, 왼쪽으로 가시면 자기가 하나 붙여놔야 돼. 네, 내가 하나 붙여놓을게요. 예예. 네, 네. 멧돼지가 된 기분이야? 왜? 다니는 길이다. 이채성이 대니봉에서 이렇게 멧돼지가 가는 길로다가 쭉쭉쭉쭉 내려가시면은 이제 다시 능선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능선길을 만나서 두 번째 봉우리 알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겨울산에 아주 지대로 합니다. 가고 싶은 산 왔더니 아주 신나가지고 내가 아주 편한 산보다 이런 산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야, 여기 뷰 봐. 뷰포인트네 여기. 아침에는 그래도 다 보이는데. 아, 야. 그래도 여기 적성 저기 저수지도 보이고. 자,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하여튼 또 이런 밧줄이 또 나와요. 아, 여러분은 제대로 오신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면 돼요. 아이고, 소나무들도 이렇게 멋진 소나무가 당황을 이렇게 해. 당황을 하지 마. 개그 콘서트 아니야? 당황을 하지 마. 당황할까 봐 길이 안 나오면 뭐 당황해. 길이 다 잘 되는데. 아, 길이 다 잘 돼 있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런 것도 모르는데. 뭐야 그거. 뭐야 거기서 저 여기는 여보 짧은 사람이. 그래. 바위가 미끄럽다. 미끄러워. 여섯 번째 밧줄입니다. 우와. 일곱 번째 밧줄. 우와. 저게 알봉 같아. 어떤 게? 저게? 저게 아니 저까지가 알봉을. 아, 이거, 이 앞에가 알봉 같아, 이 앞에. 아, 그래? 나는 저게 알봉 같아. 아, 이 앞이나 그 뒤에가 알봉 같지? 중계소 가기 전에가 알봉이야. 그래, 저게 알봉.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갔다가 오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자, 처음이라 우리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멋있다. 아, 와, 고사목에다가 그냥 완전 진짜, 와, 수목화 한 장 그리고 갈까? 악어섬도 보이네. 악어섬? 네, 살짝 흰 머리. 아, 악어섬. 나 이제 잡아당기면 안 돼. 예. 네. 넘어가. 나 모르고 이제 잡아당기다. 야, 이거 황정산의 그 아픔을 또 느끼면 안 되지. 자, 또 중계탑 쪽으로. 자, 갑시다. 눈발 날리는데? 눈발 더 날리기 전에 빨리 이동해야 됩니다. 조심조심. 그러니까 여기가 여지껏 온 곳 중에서 제일 위험한 대술래 구간입니다. 오, 대술래 구간이에요. 야, 이거 대술래 구간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야, 그래? 야, 여기도 만만치 않네. 오우, 오우. 내가 오늘은 좀 편한 생각이었고 그랬잖아. 야, 여기 이렇게 험한지 몰랐네. 야, 이거 난감한데? 어? 난감해? 조심해서 가야 돼. 야, 여기 발 디딜 때도 그렇고. 팔을 잘 잡아. 팔. 우리 이런 전문인 줄 알겠어, 씨. 아, 내가 파장길 가자 그랬지, 씨. 죽으라고. 아, 진짜. 군두산이라 그래서 진짜 다 아는 산인 줄 알고. 야, 이쪽은 또 관음능선 이쪽이 또. 야, 아주 그냥 산이 넘치는 코스였던 거를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어. 거기 또 밧줄이 있네. 굵은 밧줄. 발 잘 디죠. 자, 밧줄 저쪽으로 하고. 그래. 아유, 잘했어. 여보. 예? 댓글 차단시켜야 돼. 댓글 차단시켜야 돼? 내가 댓글 안 봐도 알겠어. 뭐라도 할지 또 알겠어. 아, 또 위험한 곳에 가셨네요. 거기 너무 위험해 보여요. 저 납치 당한 거예요. 금수산 간다 그래갖고 진짜 금수산 가는 줄 알았어요. 예? 여기 금수산이잖아. 나 납치당한 거야. 여기 금수산 아니야? 야, 유는 진짜 죽이네. 어? 야, 진짜 멋있다. 야, 여기서 또 한 번씩 이렇게 또 청풍 한 번 또 보면. 자기야. 참. 어? 멋있지?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 하나도 안 위험해. 황정산보다는 덜 위험해. 황정산이 진짜 위험한 거야. 아까 금수산 그 용담폭포로 온 게 더 힘들고 더 어려웠어. 거기가 더 힘들었지. 자, 이제 앞는 구간이 끝나고, 자, 이제 육산같이 또 변한 것 같습니다. 알봉으로 가야 됩니다. 알탕 아니에요, 알봉이에요. 여기 칼바위로 안 가요? 칼바위로 안 가. 왜 위에 길로 가? 웬일이야? 나는 칼바위로 갈 건데. 난 길이 아닌 곳으로 가지라. 아, 여기 길이야. 왜 그래? 아이고, 여기는 스틱 같은 걸 하면 안 되겠네. 아, 미끄러. 아, 미끄러. 여보, 여기 몇 개지가 다니는 게 와, 씨. 여기 중계소 가기 전, 여기 한 1km나 되나? 아. 1km 정도 저기 중계에서 보이는데, 여기 바로 오른쪽에 봉우리 하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 알봉을 보통 놓치더라고, 전부 다. 나도 김가민가에서 올라와 봤는데, 여기 알봉이네. 아유, 너무 알탕인지 알봉인지. 이게 알봉인데, 그래도 봉우리인데 이거 한번 왔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대부분 다 놓치고 가더라고. 얘는 제대로 알봉이라고. 아, 여기 써있잖아, 알봉. 795m야, 알봉.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가서 계속 가던 진행 방향으로 계속 직진해서 또 내려가서 가면 됩니다. 자, 알봉 지나고 나서부터는, 자, 능선길로다가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자, 낙엽이 엄청 많아요. 그냥 자동으로.
자동으로 내려오네, 자동으로 그냥. 어? 얼굴도 지금 우르르 오네. 자동으로 내려가, 자동으로 그냥. 자동빵이야, 자동빵. 자, 요거 넘고, 요 능선이 넘으면은 이제 저 뒤에 저 중계탑 보이는 것 같아. 납치범을 준 겁니다. 여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계소까지.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인지는 뭐 길도 없어. 하여튼 그냥 잘 보고 감각적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중계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길도 앞면 길도 나오고 그 밑에 우회 길도 있고. 금수산 정상에서 3시간 걸려갖고 야, 중계탑까지 왔어요. 한 미터 오면 여기 오른쪽으로 시그널 많이 달렸거든요. 이리 내려가시면 되고. 자, 이제 가원산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야, 여기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 않네요. 야, 미끄럽다, 미끄러. 아유, 경사도 심하고 미끄럽습니다. 와, 경사가. 경사가 이거 진짜 60도 70도는 되는 것 같아. 와, 장난 아니야. 어? 60도 70도는 되는 것 같아. 자동 스키인데. 야, 중계탑에서 내려오는 길이 엄청 가팔라요. 진짜 이렇게 가파른 길 처음 가봐. 블로그도 없고 영상에도 하나도 없어서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길이 이런지 몰랐어. 그러니까. 야, 이렇게 가파른지는 완전 댄디 아래. 와. 야, 이거 진짜. 야, 저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괜찮아? 어? 괜찮지? 야, 이렇게 미끄럽습니다. 내가 여기도 선단이라 스펙으로 많이 가는. 야, DMBR 이런 대행장 같은 길을 그냥 거의 한 20분을 내려왔어. 야, 여기도 다닌 길 중에 최악이었어요. 야, 진짜 70도, 80도 경사 그냥 굴러 내려왔어, 옆으로 그냥. 내가 여지껏 다 산에 다니면서 세 번 넘어져 보긴 처음. 아니, 가도 계속 내려가. 이제 안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여지껏 내려왔는데 경사가 왜 또 갑자기 왜 됐어? 아니, 뭐야. 나 18, 나 진짜 18이라고 욕할 뻔했어. 아니, 저거, 저 앞에. 저 가은산 저거 가야 되는데 다시 쭉 밑으로 또 다운했다 가나봐. 나한테 죽을래? 어? 야, 또 내려가. 또 시그널 있잖아. 저 시그널 있잖아, 이 정사. 이것도 또 70도짜리네. 2차네, 2차. 2차야, 2차. 빨리 가야 됩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길이 거기야? 예. 하고서 쭉 내려왔어요. 한 30분. 야, 여기 내려왔고, 여기 변수막 같은 거 뭐 하나 달려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안부에서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부터는 가은산 시작. 이거 올라가면 가은산 정상이고. 여보, 우리한테는 2시간밖에 안 남았어. 야, 2시간 동안 부지부리에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은산 그렇게 와서 여기는 처음이지. 여기 뒤로 온 거는 처음이지. 금수산에서 넘어오는 거는 오늘 가는 이 길이 처음입니다. 옛날 세바이 DJ공. 그렇지. 납치해가지고. 그게 길이야. 우리가 다 넘은 거야, 저기. 저기 망덕봉이니 뭐. 저기 보는 능선이 다 보여. 아,
우리가 한 바퀴 도는 능선 다 보여. 네. 하... 하... 아우, 금수산에서도 이제 뽕 뽑을 거 다 뽑았다. 아... 어? 그러니까, 아. 공룡어, 상악, 상악, 상처. 이제는 아예 여기까지 샀었는데. 다 뽑아서 이제 금수산이고 이제 가은산이고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본 것 같아. 이 정상에서 뒤로 나오네. 야, 대장 진짜 수고했어. 스키 타느라 스키를 중계소에서부터 밑에까지 계속 스키 타고 왔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납치했다고. 이분 덕분에 잘 왔네. 그러니까 야, 등산 이야기. 아, 이분 때문에 진짜 시그널이 많이 달려 있어갖고 아주 알바 안 하고, 알바 안 하고. 덕분에 잘 왔습니다. 자, 진짜 내려올 때가 아주 진짜 압권이었네. 중계소에서 내려오는 게 최고 힘든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 정도 줄 몰랐어. 그 정도 줄 몰랐어. 미처 몰랐어. 아니, 영상도 없고 블로그도 없어서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글로만 짧게 뭐 덴비아리도 없다 그래서 아, 그 정도 되나 보다 했는데 와, 이 정도 줄은 진짜. 그리고 위해서 우리가 영상 찍기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리고 금수산부터 가서 가은산으로 내려오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와 보니까 가은산부터 타는 것보단 금수산에서부터 타서 가은산으로 내려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은산 200m 왔고요 우리가. 아, 상천으로 3km만 이제 가면 돼요. 여보, 이제 금수산 보이네. 야, 이제 야, 이제 한, 내려오니까. 여보,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맞은편에 섰어. 한 바퀴 돌아서 저쪽에 오른쪽에 금수산 보이죠? 아, 어떻게 그렇게 앉아있는가? 다 아, 팔, 저 얼굴. 아, 맞아, 맞아. 곰바이죠, 곰바이. 곰바이 뒷모습. 에, 곰바이 뒷모습. 곰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아, 아. 야, 이것도 올라갑시다. 끝난 게 아니네. 올라가. 진짜 18용 나오네. 아, 여긴 밧줄을 안 해놓은 거야. 어, 조심해라. 미끄럽겠다. 야, 518봉 가는 거야. 바로 이 앞에가 518봉 그 고래등 전망대거든요. 7시간 50분 걸렸어요. 응. 여기까지 오는데 응. 여기 518 전망대까지 여기서 먹고 가자. 그러자. 아, 아, 야,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보면서 오늘 힘든 거 다 잊자. 여보, 세바이. 아, 어? 세바이. 동기보. 아, 세바이 저기 있네. 아, 세바이. 그, 그 뒤에 꼭지바위도 있고. 야, 유람선 멋있다. 야,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빛 내림 좀 보십시오. 아유,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이거 기아 지붕 바위지, 이거. 기아 지붕 바위. 그래서 한번 보자. 어우. 이야. 지붕 바위 다 이렇게 크긴 커. 아유, 이렇게 또. 예. 내려오세요, 이렇게. 아유, 또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또 이렇게 만나서. 여기로 가야 되겠네.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오르신 이렇게 돼. 예, 아유, 또 이렇게. 가은산 오늘 모처럼 왔습니다. 네. 네. 좋은 사냥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녹음하고 있습니다. 가늠산 정상 바위봉으로 갑니다. 뷰 한번 보고 갈까요? 초가지붕만, 기아지붕만. 기아지붕만. 저기, 전망대. 전망대, 8.15 전망대까지. 저기, 저 앞에. 말목산, 제비봉. 말목산하고 제비봉하고 뭐, 둥지봉, 구단봉, 뭐, 촥. 아, 진짜. 여기는 올 때마다 멋있어. 그러니까 올 때마다 멋있어. 우리는 상촌주산 이제 1km 남았어요. 자, 이제 여기 앞에, 아, 가늠산 정상, 바위봉. 아, 씨, 일출 보려고 했는데 일몰 보려고 했더니 해가 또 가려, 구름에 가려나? 어? 자, 씨. 이 바위봉 올라갔다가
아, 일몰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구름이 가려졌네? 구름이 가려졌네.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아 그래도 저 구름 사이로다가 저 해가 이렇게 고생했어요 대장님. 이제는 상천으로 내려가면 이제 오늘 이제 아, 산행이 일몰 좀 해 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상천으로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위도 멋있어요. 바위도. 야, 이게 그 저 종호바위인가 그거구나. 어, 종호바위인가 그죠. 아, 저쪽으로다가 그냥. 진짜 멋있어. 여기 상천 주차장 내려가는 이 길도 만만치 않네. 어? 여기도. 저거,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아이고. 우리 지금 알바야? 어? 어? 우리 지금 알바야? 아니야, 빨리 가. 웬 알바? 아, 길이 왜 이래? 길이 진짜 왜 이래, 이거? 원래 길인데. 어? 원래 이 길이야? 어. 이렇게 험해? 그런가 봐. 뭐 이렇게 길이 이래. 야, 우리 가을산이 이쪽으로는 안 나왔잖아. 처음 가는 길이라 그런지. 자주 가면 새삼 수 없네. 동지공간이라고 저쪽으로만 가봐. 옥순으로만 가봤지. 야, 여기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아, 여기도 뭐 밧줄도 무관지 있고, 뭐. 오. 야, 이게 물개 바위 맞네. 어이, 똑같이 생겼다. 8시간 50분 걸렸대요. 이제 500m 남았어요. 상춘 주차장. 와, 이제 말할 힘도 없어요. 여보, 오늘 저 징하게 아주 뽕을 뽑고 간다. 징하게 뽕을 뽑고 가네, 진짜. 아유, 와.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되지. 응? 진짜. 아,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지. 야. 저기 춘주 형님 오시라 그래. 여기 가라고 추천했다고? 와, 힘들어, 하나.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 대장의 자존심으로. 네. 내가 웬만하면 케이블카 안 타려고 그러거든? 응. 오늘 진짜 케이블카가 너무 부러워.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고 싶다. 오늘은 케이블카가 너무 부러워.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고 싶다. 야, 무슨 500m가 이렇게 길어. 와, 진짜. 다 내려왔는데 사과밭 농장으로 옆으로 내려왔네요. 사과밭이 원래? 몰라요. 이거 사과밭 농장 내려왔어. 다내 뭐 다 내려서 알바하는 거 아니지? 다 내려왔는데 여기 왜 사과밭 농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와, 대장 오늘 고생 많았어. 다 내려왔고 어때 오늘? 오늘 저 산행 가은산 금수산 가은산 연계 산행 9시간짜리. 나를 납치해놓고 금수산 가자 그래서 되게 편할 줄 알고 따라 나왔더니 완전히 내가 여기 산에 다니면서 4번 넘어져 보기엔 처음이고. 와, 여기 안전이 진짜 셉니다. 와, 진짜 오늘 하루도 여기 금수산에서 진짜 여기 눈으로 볼 수 있는 능선을 다 넘은 것 같아요. 징하게 놀고 아주 뽕을 제대로 뽑고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다음 산에서 봬요. 네, 다음 산에서 봬요 여러분. 한 저는 얼굴 보세요. 10년은 늙었어요. 오늘은 이상하기 싫어. 10년은 늙었어. 10년은. 아 힘들어. 아 힘들어. 10년은 늙었어요. 여러분 금수산 가은산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산에서 봬요. 네, 수고했어요 여보. 우리가 꼴찌다. 마지막 여기 무슨 철문 같은 데 지나네요. 아. 자, 주차장에 다 왔습니다. 우리가 꼴찌야, 여보.